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입니다. SNS 국가대표라고 불리는 감성컴퍼니의 정진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사를 처음 하시게 된 계기인가? 8년 전에 네. 블로그 강의를 어떻게 처음 하시게 된지 궁금해요. 블로그 강의를 8년 전에 시작해서 12권의 책을 쓰기까지의 사실은 뭐 뚝딱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책도. 강사님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저는 이제 방법. 고민이 그런 것들 많아요. 사실상 이제 강사님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처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딱 컨텐츠를 딱 정하기보다는 내가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막 시작할 네.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강사님이 이렇게 옆에 계셨다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저도 없었어요. 생각이 딱 드는 게 진짜 되게 공감 많이 돼요. 저도 이런 걸 몰라서 방향 찾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은 시도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멘토가 없죠. 강사분들이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이제 성향적인 부분들이 있고 직업병적으로 보면은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난 사람이니까 왜냐면 못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외로워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뭉쳐지지 못하는 이유들이 같은 분야의 강사가 뭉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섭외 담당자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분야에 어떻게 한 명을 뽑으면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멘토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멘토가 꽤 필요하거든요. 살면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 젊은 강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막함이 일단 많고 또 코로나에 대비하든지 또는 이런 강사들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 문화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당장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해. 일단은 내가 이 강의가 들어왔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분야를 지금 하는 게 맞을까 이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지금의 당장의 멘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 좋아요. 멘토가. 죽은 사람이요? 실망할 일이 없는 사람. 사람한테 실망을 해요. 결국 멘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내가 이만큼 믿고 있었는데 그 멘토가 실망을 했다. 그럼 내가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멘토라는 말 정말 말대로 멘토라고 믿었다 그러면 되게 나한테 대단한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님. 뭐 실망할 일이 없죠. 세종대왕님 뭐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을 멘토 삼아서 이 글이 주는 어떤 단어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진첩에 폴더가 그런 명언만 모아놓은 게 한 2-300장 정도 있어요. 그 힘들 때마다 그 사진들을 보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 멘토처럼 그 글귀를 보면서 네, 그 말들이 주는 의미들 또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일하기 힘든데 막 어떤 이제 그럴 때 보는 문구들 이런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뭐 이런 등등. 그래 이 감정은 또 지나가니까 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님이 그러면 멘티를 갖고 계세요? 혹시 멘토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르겠어요. 멘토, 멘티의 개념 원래 이제 제가 SNS 국가대표팀이라는 부분들도 만들었고 했는데 이게 내가 멘토라고 해서 멘토인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현대사회가 멘토라는 개념이 사실상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뭐 친하다 근데 이제 뭐 멘토로 모신다라든지 그런 좀 정량화된 관계는 흔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는 꼭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친구는 예를 들면 그 분야를 모르니까 또는 그걸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런 거죠. 업무적으로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적으로 흔들리니까 뭐 연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친구한테 먹고 말하고 이제 술 한잔 먹고 털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사실상 업무적인 것들은 또 조언이 필요하거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하시면서 호프집도 운영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고 지금 계신 커피숍들, 것들 커피숍, 뭐 마니먼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콘텐츠 기반의 이제 안양에서 80평 정도 규모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피자랩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피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제가 프랜차이즈처럼 피자랩이? 네네. 지금 운영하시는 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제 직원들이 다 있는데 항상 뭐 신경을 다 써줘야 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전 일 말고는 안 해요. 일 말고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만약에 오늘 놀러 가고 싶거나 뭐 아,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오늘은 자고 싶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어떤 내 옵션에 대부분 그거 대부분은 다 제외하고 전 다 일만 해요. 내 관심사랑 내 모든 에너지는 일에만 쏟아요. 그럼 번아웃 없으세요? 번아웃 있죠. 번아웃 있는데 아까 말했죠. 명언 본다고. 아 그러면 또 번아웃 해야죠. 그리고 일이 많으면 번아웃 안 와요. 번아웃은 대부분 일이 많다가 어떤 끊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쓰러져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에 오지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번아웃은 안 와요. 아, 체력도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체력도 일단 좋고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다 그런 거 발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프리랜서를 강의하거나 비즈니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가 사람이 살면서 자는 시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업무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이왕이면 재밌게 일하고 이왕이면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되게 바빠지고 싶었거든요. 강의 처음 할 때 강의 진짜 많이 나가고 싶다. 돈 진짜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내가 그걸 지금 왔는데 그거를 야 이렇게 하기 싫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책임과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배로서도 이제 거의 10년인데 내가 후배들을 위한 길을 열고 저는 그런 사명감도 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 저런 강사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싶고 뭐 작지만 나는 나대로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가 도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강사님이 앞으로의 가장 단기적인 목표가 뭐예요? 일단 전 강사를 하면서는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기, 장기의 목표는 세워본 적이 없고 단기의 목표는 항상 뭐 책을 써야 되면 책을 쓰거나 그리고 제가 책을 한 1년에 최소 한 권에서 두 권 쓰거든요. 그러면 뭐 하면 책 쓸 시간, 뭐 하면 이제 매장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기에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냐면 방향성을 설정 안 하고 그잖아요. 또 어떤 미래를 좀 준비하거나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제 말대로 저는 오늘만 산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되냐면 저 일단 제 분야는 정답이 또 없고 두 번째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트렌드를 먼저 읽는다 그건 정말 흔치 않고 대기업도 사실상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 만들어진 것이 우연히 빵 터져서 트렌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쵸. 트렌드를 예측해서 코로나를 누군가 예측했을 거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저는 오늘만 살기 때문에 대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막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음 채널 나와도 나한테 기회가 제일 먼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멀리 세우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어진 일에 충실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죽는다 그랬을 때 후회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고 묵묵히 제 일을 제 분야에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컨텐츠가 되고 후기가 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좀 구독자들에게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나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강사도 뭐 다 다르시니까 분야도 다르고 뭐 시작하실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강사라는 직업이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만큼 또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 제가 힘들었던 강사로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 이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뛰어야 된다라는 한계가 항상 부딪혀요. 어느 시점에 올라가시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그 강의를 해야지만 돈이 나온다라는 그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사업 아이템으로 또는 어떤 걸로 비전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아지게 되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래서 강사님들이 다른 생각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좀 잘 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보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어느 순간에 많은 강의를 하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강사도 급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S, A, B, C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A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A라고 생각하면 이 분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분야로는 SNS라는 마케팅. 왜냐면 제가 강사님 거 유튜브도 봤거든요. 블로그인데 블로그 강사가 블로그 안 했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근데 결과물이 너무나 많고 아까 말한 대로 12권의 책을 썼고 내가 내 매장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막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거 운영하면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통한 이제 경험이나 컨설팅이나 내가 갖고 있는 뭐 이제 회사들의 자원이나 홍보비나 뭐 여유가 있어지니까 사실 이제 A라고 봤을 때 네. 그럼 저의 이제 고민은 뭘까요? 아까 S. 말한 A, S가 있잖아요. S는 근데 못 가는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S가 어떤 강사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제 김미경 강사님이나 김태호 같은 방송하는 분들 이 S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라는 부분이 그냥 그 분야에서는 다 알만한 뭐 예를 들면 뭐 체육이다, 헬스다 그러면 헬스 분야에서는 다 아는데 그 사람들 근데 일반인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처럼 A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그 다음은 S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계가 있는 거죠. 내 몸의 체력적인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서 그 다음에 고민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A로 강사 활동하면서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이제 매장을 차리고 싶거나 뭐 다른 비즈니스를 하거나 찾게 되는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고민을 아마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고민을 좀 다 거의 많이 끝냈어요. 예전에는 이제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매장도 진짜 많이 차린 거거든요. 7개 정도 차리고 지금 접고 강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없어요. 예. 네. 네. 그래서 강사로 보지 않는 분도 많아요. 사업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제가 강사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돈 벌고 싶고 내가 프리랜서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수입이라는 그쵸. 그게 되게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불안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 나는 지금 이렇게 내 몸으로 일하는 것도 되게 값진 일이다라는 거를 다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 이렇게 일 안 하고 조금만 일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나 일 안 해도 돈 벌고 싶어.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난 몇 시간 일하고 얼마 번다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아,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이 딱 와보니까 아, 내가 강의하면서 돈 버는 거 되게 즐거운데 내 강사로서 되게 사명감도 있고 뭔가 이게 되게 뿌듯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나는 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시스템 만들고 싶고 나 일 안 해도 돈 벌고 싶다 생각했는데 아, 지금 내가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게 되게 큰 행복이구나라는 걸 최근에 들어서 다시 느끼면서 다시 이제 필드로 더 많이 나가려고 하고 웬만한 강의들도 예전에는 조금 안 맞아도 한 것들도 아, 다시 조금 마음을 바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모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런 고민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한 번쯤 이런 영상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니까. 그럼요.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고 현직 강사님들도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쭉 SNS 관련된 강의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정하거나 예측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런 거 경험이 없이는 이 분야가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자영업자의 마음을 정말 이해 못하면서 자영업자한테 SNS 하면 잘 된다 뭐 저는 진짜 전단지도 돌려보고 전단지랑 SNS랑 어떤 게 더 나을까 진짜 실제로는 단기적으로는 뭐가 더 나을까 이런 것들을 진짜 경험해보고 했는데 이거를 이론만으로 이론도 없는 과목이기도 하고 왜냐면 스마트폰이 나온 지 11년밖에 안 됐어요. 2009년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서 제가 지금 필드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분야의 강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촬영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나 또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댓글 달게요. 저도 네. 유튜브 하니까. 아, 맞아요. 유튜브 하시는데요. 정진수 TV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전국 강사자랑 채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티튜드 채널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